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일성 이준열사 묘역도 있고요. 이준열사의 말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으면 죽음만 갖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다 나에게 있느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함께 할지어다. 이준열사.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이준열사 묘역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요, 이제야 다시 가보게 됩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준열사의 말씀. 네, 바로 이곳이 이준열사 묘역입니다. 애국선열 일성 이준열사. 고종의 측사로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박람회에 참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했는데, 일제의 방해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여 너무 억울하고 울분에 차서 그 자리에서 분신자살하면서 끝까지 항거한 인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이준열사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절로 숙연해집니다. 인간이 하고 하는 일은 하고 하고 또 하여야 한다. 하고 하고 또 하다가 후인이 다시 하고 하여야 한다. 오, 깊은 뜻이 있는 말인데요. 옳은 일은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후대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 같습니다. 이제 이준열사 묘역을 나섭니다.